그냥 조그만 조그만 거 있잖아. 나도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. 아, 나 조그만 거? 예. 조그만 거. 맞아요. 또 왜? 어느 나라 사람이? 인도요. 인도? 예. 네. 왜 먼저 거기 가지 가지가요? 네? 먼저 거기나? 설명 없이 지게차 그 작업하는 소리 잘 들으셨나요? 상당히 시끄럽죠? 요즘 이렇게 그 어떤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게 유행인데 ASMR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한번 측면해봤습니다.
주로 먹방 채널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? 뭐 어차피 뭐 지게차라고 뭐 안 될 건 없잖아요. 이것도 ASMR입니다 라고 제가 우겨봅니다. 지금부터는 지게차 작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지게차 두 대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는데 이게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. 호흡이 안 맞으면은 컨테이너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지금 보면은 거의 컨테이너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. 이렇게 지게발을 보면 왼쪽에 구멍 있는 데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지금 후진하고 있는 제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. 뒤에 5톤짜리보다. 보셨죠?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그쵸? 뭐 큰 사고는 아니죠. 다시 깊게 떠야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? 뒷차가 못 쫓아오더라도 지게발에서 빠지지 않게요. 자, 들어갑니다. 노란선까지 들어가면은 1m 들어간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죠. 물론 중간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. 똑같은 작업은 지겹잖아요. 이제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컨테이너를 돌려서 다시 제가 떠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그 서로 맞들고 들어왔지만 여기서부터는 혼자서 들고 들어가도 되거든요. 이 컨테이너라는 게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아주 살살 다루어야 돼요. 굉장히 약한 겁니다. 지게차로 툭 두르면 빵꾸가 뻥 나버려요. 저도 1, 2년 전에 한번 컨테이너를 갖다가 지게발로 뻥 뚫어갖고선 40만원 물어준 적이 있어요. 이게 참 난감합니다. 바로 이런 식으로 밀다가 그 왼쪽에 있는 발이 턱 빠지면서 이 컨테이너 코너를 푹 찍었는데 푹 들어가더라고요. 앗! 하니까 40만원이었어요. 허탈하죠. 지게차역은 뭐 그 당시에 5만원이었는데 5만원 벌러 갔다가 40만원 날리고 왔으니까. 더구나 그 현장은 제 현장도 아니고 다른 사무실 그 지원나 같은 건데, 아, 진짜, 안타깝습니다. 항상 이 컨테이너 그 특성을 잘 알고, 살살 다뤄야지, 무조건 살살 다뤄야 됩니다, 컨테이너는. 이렇게 오래된 컨테이너 옮길 때는 미리 어디 파손된 데 없나 미리 사진도 찍어 놓는 게 중요해요. 죽도록 작업해 놨는데 그 작업하면서 찌그러졌다 그러다가 배가 불렀다거나
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도 막 지게차한테 뭐라 그래요.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시는 분 같으면 그냥 카고 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옮기라고 하고 말아요. 어찌 보면 뭐 카고 크레인이 제일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 일단 요금이 차이가 나죠, 지게차하고는. 지금 건물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로 둘이서 뜨는 중이에요. 오늘 영상이 길어서 상당히 지루하시죠?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. 뭐 별거 없습니다. 물론 끝까지 이 지게차 하는 일이 궁금하시면은 뭐 그냥 켜놓고 살살 보셔도 되고요. 그래봤자 25분인데 뭐 다 보셔도 그만이고 뭐 안 보셔도 그만이고. 음악 없이 그냥 작업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군요. 지금 발 들어간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. 이거를 세로로 할 때 두 대가 안 하고 혼자서도 날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 컨테이너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. 미리 설명을 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도 배가 부르고 나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 버리거든요. 이거 배 한번 부르면은 바닥을 다 드러내 갖고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. 일이 커집니다. 잠깐만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혼자서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. 세로로 뜨게 되면은 배가 부를 확률이 10%라도 있거든요. 무조건. 더군다나 이렇게 낡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 미리 배가 들려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나중에 혼자서 하면서 배가 들렸다 그러잖아요. 그건 100% 팩트입니다. 두 대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컨테이너의 중량을 분배해서 들기 때문에 배가 들릴 일은 현저히 줄어듭니다. 많이 안전하다고 봐야죠, 두 대가 있을 때. 그러나 그것도 여기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오는 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. 어느 정도 이게 컨테이너를 들고 꺾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또 내려놓고 또 밀고 또 다시 저쪽에 뜨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컨테이너가 아무래도 파손될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현장을 잘 보고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. 설명도 잘 해드려야 되고. 일단 콘테이너 하나는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. 제가 봐도 이 정도면 뭐 거의 100점 만점에 99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일단 한 대는 잘 끝났고 다음 콘테이너가 문제입니다. 아까 5톤 지게차 오기 전에 제가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사가 있어요. 아까 작업 시작하기 전에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운반하다 보면은 중간도 찌그러질 수 있고 뭐 파손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깨끗하게 옮겨드리는 게 좋겠죠.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
지금 콘테이너가 가로로 떴을 때 6m거든요. 이 도로 폭은 뭐 한 3m 정도 되겠지? 그럼 가로로 떴을 때 이 전봇대 하나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콘테이너가 있고 또 그 뒤에 냉동창고도 있고 콘테이너, 이 콘테이너 높이만큼 들고 넘어와야 되는데 또 높이 되게 또 전기줄이 걸려요.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최상의 방법이 지금 두 대가 하는 일이죠. 물론 카노 크레인으로 하면 더 편합니다, 이거. 그리고 카고 크레인이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견적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뭐 어느 중으로 치워줘야 되고, 저도 뭐 바쁘고 그랬을 때는 아마 그냥 카고 크레인 쪽으로 옮기고 그냥 제가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뭐 요즘에 일도 없고 노느니 뭐 이거라도 해야죠. 지금 여기 발을 넣어보니까 이 지게발 위에 보면 그 틈 사이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. 다 사가갖고 이게 오래된 컨테이너들은 여기다 올 용접을 했었는데 그 후에 어느 때부턴가 여기다 실리콘 처리를 하고 있어요. 오래되면 사가갖고선 지게발이 여기 떠버리면 이게 찌그러지거나 또는 그게 다 떨어지는 중이에요. 실리콘이 굳어봤자 뭔 힘이 있겠습니까? 그냥 붙어있는 거죠. 사방 그 용접으로 다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. 지금도 다 떨어졌습니다, 거기다. 심한 경우 진짜 종이 박스처럼 그냥 분해되기도 해요. 저쪽 그 5톤 지게차 쪽에는 훨씬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. 이렇게 또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약 1시간 반 정도 잡은 건데 거의 비슷하게 끝나가고 있어요. 이런 콘테이너도 주기적으로 그 녹을 좀 떨고 그 페인트칠을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쓸 수 있을 텐데 대부분 뭐 그렇게 안 쓰죠. 페인트 칠하기 싫으면은 천막이라도 덮어놨으면은 이게 녹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, 아마도. 이제 여기 다 떨어져 있으니까 애기 다루듯이 살살 움직여야 됩니다. 이거 막 움직이고 막 다리 찔러 놓고 하다 보면은 아주 개판되는 거예요, 콘테이너가. 그래서 아래 뜨기 좀 힘든데 그런 경우에는 저 위에 콘테이너 위에다가 수사리 양쪽에 걸어갖고선 두 대가 위로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. 물론 그렇게 지나갈 때는 뭐 마스트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선 같은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. 하여간 콘테이너 뭐 옮기는 방법은 뭐 수십 가지가 있겠죠. 여기는 뭐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해갖고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.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정석은 아닙니다. 그 지게차라는 건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영업용 지게차가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.
지게차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뭐 이렇게 옮겨라 저렇게 옮겨라 각자 자신이 알아서 그 현장에 맞춰갖고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뭐 파손이나 또 다른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게 최소로 들어가야 되겠죠. 없을 수는 없습니다. 이게 뭐 콘테이너에 나 지게발 끝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또 뒤에 하시는 사장님과 같이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무전기를 갖고 해도 되지만 무전기도 도움이 안 돼요. 별로 뭐 조금은 되겠죠. 항상 그 작업을 의뢰를 받게 되면은 가셔갖고 잘 살피셔야 돼요. 야 잠깐만 보세요. 여기 구멍 보이셨죠? 방금 저기 이렇게 뽕 다 떨어져 있어요. 저기가 지게발 위에 보면은 무슨 얘기까지 했더라. 아 맞습니다. 먼저 작업을 의뢰받게 되잖아요. 그럼 가셔서 현장 가셔서 보실 때 과연 이 컨테이너가 아무 손상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. 그리고 떠서 나오는데 또는 갔다 하차하는 부분까지 잘 보셔야지 무조건 가서 발부터 꽂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발부터 꽂으면은 시간 낭비 뭐 여러 가지 낭비가 많아요. 보이시죠? 저 꺾이는 부분 다 떨어지는 거. 그나마 이 정도면 뭐 깨끗하게 온 거. 자, 혼자서 들어가고선 방향을 돌려놓겠습니다. 제가 콘테이너를 들어서 방향을 옮겨놓으면은 나머지는 그 5톤 지게차가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. 오늘 정도 작업이 되면 뭐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합니다. 일단 뭐 컨테이너도 제자리에 잘 안 잡고 오다가다 어디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이 정도면 뭐 됐죠. 뭐 어떻게 더 잘합니까? 자 이제 5톤에게 그 바트를 넘기겠습니다. 저는 옆에서 이제 구경만 하면 됩니다. 아 이거 이렇게 손캠으로 찍어볼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배터리가 여기서 다 떨어졌어요. 아 아쉽습니다. 끝까지 한 뭐 3분만 더 찍으면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됐어요. 끝나기 전에 한 말씀.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혹시라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